그것만 좋아해? 이건 너무 소중해. 왜? 왜냐면 이거 그냥 상 아니라 윌리엄하고 벤틀리하고 아빠랑 같이 만들었던 추억은 여기 안에 다 있어. 우리한테 가족이야. 가족? 그래. 그치. 우리 가족 누구 이렇게 있어? 그러니까 윌리엄이 이해를 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시잖아요. 윌리엄 있지. 벤틀리도 있지. 내 동생이야? 벤포드 동생, 우리 집 막내. 벤포드 동생, 우리 집 막내. 과연 내 동생 두 명이야? 두 명이지. 땅! 어, 이리 와, 이리 와. 어, 첫째 야, 동생. 넌 형 됐어. 네 동생 여기 있어. 응? 아빠 얘 가족인데 이름이 없네? 자식. 어? 네? 자식? 자식이라고 했어? 네. 자식 좋은데? 자식이. 자식아. 자식이 해밍턴. 자식아, 반갑다. 내 동생 하나, 둘. 그렇지, 자식이. 이름이 자식이가 돼버렸네요. 동생 둘이네. 아이고. 삼형제죠, 삼형제? 아빠, 우리 나가서 놀까? 야가, 야가. 아빠, 싶어? 아빠, 아빠. 어? 응. 아빠, 자식이도 놀자. 가면 안 돼? 그래 그래 자식. 아 어떻게? 어, 같이 가야 되나? 어. 왜? 동생이잖아. 뭐? 대신 조심히 가져가야 되고 잘 지켜야지. 걱정 마쇼. 아빠 다녀오겠습니다. 그래. 가. 야. 진짜 같이 놀러 왔네. 가자 자식아. 가자. 가자 자식아. 자식아, 같이 가자. 어머나 떨어질까 봐 자꾸. 아 무슨 보드가 돼야? 그러니까요. 아까 동생 생겼으니까 좋지. 태야. 신기하다고? 태야야. 아가 너 형이니까 이유나. 아, 그렇지 난 형이야. 아가 승민이가 이현아. 아 동생이 보고 있으니까 벌떡 일어나네요. 그러게요. 동생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일 순 없죠. 산책이라고 하는 놀이터. 놀이터.